2020년 12월 29일 자, 또 관찰해 봅시다. 일요일날 비가 왔죠. 자, 일요일날 비오고 월요일날 아침에 딱 봤는데 와, 안개가 자욱하게 꼈죠. 자, 거기다가 오늘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3, 4월에 일어나는 이 안개, 그런 느낌이었죠. 하,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높다. 그로 인해서 COC 작물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도 그렇네. 자, 순이 와요. 막 신나게 돌죠. 막 감겼잖아. 자, 그리고 분명히 쳐져 있었는데 갑자기 대가리를 들어요. 대가리를 들고 막 대가리가 굵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농민들이 제법 계세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온도가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습이 공급되었어요. 자, 많은 분들이 뿌리만 물을 땡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입줄기도 물을 땡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걸 나눠서 봐요. 입줄기가 물을 땡기면, 자, 그거는 입줄기에서 노는 거야. 근데 뿌리가 물을 땡기면 뿌리는 이 전체를 다 간장을 하는 거고, 이게 정말 큰 차이에요. 입줄기는 그냥 지만 사는 거야, 지만. 그리 더 막 굵어지고 신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굵어진다는, 제가 항상 표현하죠. 대가리가 굵어지면 안 된다고. 대가리가 굵어지면 꽃이랑 열매는 안 이쁩니다. 꽃이랑 열매는 항상 2차 피해가 나요. 자, 그리고 제 방식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제 방식은 이 꽃이 안 멈춰요. 제 방식 했는 분들 중에서 꽃이 적더라 이렇게 표현한 분은 거의 없어요. 자, 항상 이 가채류 재배는 꽃을 꾸준히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 꽃봐요, 꽃봐. 꽃이 몇 개야? 아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꽃이 멈추면 안 돼요. 자, 결과적 포인트는 온도가 바뀌면 좀 늦게 덮으세요. 그리고 너무 또 똑같은 얘기예요. 40도 넘으면 천장 여세요. 같은 얘기. 자, 2, 3일 후에 확 추워진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추워질 것 같아요. 추워질 것 같은데, 지온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눈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자, 아무쪼록 이 온도 여하에 따라 식물이 바뀌었고, 비가 와서, 자, 식물이 굵기라든지 이게 확확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눈을 얘기하죠. 왜 안 내린 거야, 이거? 이거 뭐냐? 패드. 여는 끝까지 내려놓고 왜 여는 안 내려요? 패드 좀 신경 쓰세요. 자, 뭐고, 자. 자, 저 얼어버리잖아. 그러면 붕 뜹니다. 제 농사 아닙니다. 우리 고객님들 농사예요. 그러면 정말 좀 더 진중해지세요. 안전문자를 튕겼네요. 하여튼 식물을 약하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 바람의 유입입니다. 그거를 막지 못하면, 자, 모든 2차 피해 균이 많이 생깁니다. 자, 아무쪼록 이해가 되죠? 식물을 보고 온도, 물 관리를 제발 하세요. 한번 자, 얘는 많이 없네. 제가 뭘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다른 농가에 가서 한번 있으면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